이제 우리가 고영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네 번째 여인입니다. 고영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저고 계신 달래 춤그 무용수라는 건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저고 계신 달래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춤을 추는 여자가 있어요. 이민구 협주단에. 그래서 그 여자를 봤어요. 춤출 때만 봤었고 김정일이 마누라였던 걸 몰랐어요. 저 여자가 김정일이 살면서 제일 좋아했던 여자라고 해요. 근데 김일성이가 반대를 한 이유가 제1교포라서 반대를 했다고. 아, 제1교포? 네, 일본이 고향인 제1교포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근데 고영이라는 여자를 직접 보는 분이 누구? 계십니다. 아. 제가 봤습니다. 유순영 씨가 직접 봤어요. 유순영 씨. 네. 저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공연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 김정일 다 모시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이 옆에 여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중앙당 총리, 부총리급 아바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옆에 계신 분 누군가 하니까 아, 부인이라고. 근데 체포돼서 아버지가 승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애를 먹었다고. 근데 장군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렇게 데리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것이 정령에 발표됐거나 아니면 이런 기록영화나 이런 데 이렇게 나타는 안 났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행사에는 대동을 해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기록영화 나왔대요. 상군조선의 어머니라는 기록영화인데 그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군인들한테 다 전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김정은의 등장으로 네, 인해서 김정은 등장하면서 그게 등장 막 부각이 되겠구나. 네. 아, 이제 저 여자를 이제 김정숙처럼 막 받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상화 누가 잡냐에 따라서 뜨고 지는 여자들이 다른 거예요. 여자들도. 제가 아는 분이 또 그 특각에 있었던 분이 얘기할 수 있는데 고영이는 되게 자주 왔었대요. 그래서 그 정원에서 김정일하고 손잡고 이렇게 계속 데이트하는 것도 자주 봤대요. 그 여자 키가 한 166 정도 된대. 김정일이 160인데 김정일보다 좀 크대요. 여자가 봐도 되게 반할 정도로 그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그 몸매가 그냥 수라고. 근데 어쩌다 오게 되면 그 칫솔 있잖아요. 딱 이렇게 잡고 이건 내가 쓰던 칫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 맞습니다. 하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여자들 온 적 없어요? 이러면서 은근히 다른 여자들 왔었는지 그런 걸 떠보는 얘기를 계속 했었대요. 엄청 질투도 많이 하고. 조금 거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김정일이가 저 고영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2004년도에 고영이가 죽었잖아요. 암으로. 근데 고영이를 살리겠다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스위스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고영이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 그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지금 우리 탈북미녀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좀 사실인가요? 네, 다 맞습니다. 아니, 다 맞아요, 실제로. 맞네. 만수대 예술단 창립할 때 70년대 중반이거든요, 만수대 예술단 생긴 게. 그때 무용조를 꾸릴 때 이제 제일 먼저 거기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제1교포도 맞고,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 고용이 아버지. 오, 지구나. 네. 아, 그래서 버시구나. 네. 북한에서는 제1교포라면 이게 좁대를 못 봤습니다, 자. 많이 그 감시도 받고 아주 기본 레벨은 끼우지 못합니다. 간부로 등용 안 하고요, 제1교포들은. 정통성이 없다고 하죠. 네. 좀 세관경 끼고 봐. 이거 간첩 임무 받고 들어오지 않았냐. 조금만 말 잘못 다 간첩으로 몰아서 정통성이 좀 많이 그런데 고용이는 정식 결혼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북한에서는 고영이를 김정숙처럼 그렇게 신격화하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자, 제1교포. 저희가 북한에서 만든 고영이의 기록 영화를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왔어? 인근 영도의 가장 견결한 옹호사, 정직한 지지자가 되시어 언제나 최고사령부에 함께 계시는 어머님에 대해 중요한 장군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와, 되게 덩치가 좀 있고 체격이 좀 있는 분이시군요. 이 영화는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만든 영화가 아니고 당 간부들과 인민군 장군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개 못합니다, 저. 왜냐하면 이 여자가 처음부터 김정일의 부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반 예술인,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최고의 예술단이지만 거기에 배우로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고용이 하면
제일 교포라는 거 이제 우리 탈북 미녀들이 다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